저희는 24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24번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자, 질문 보시죠. 제목을 물어보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we tend to break up time into units. 자, break up A into B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를 B로 나눈다, 쪼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유닛, 어떤 단위로 쪼개는 경향이 있다. 단위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뭐 주라든가, months, 월이라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단위를 나눈다는 거죠. 자, in a series of studies among farmers in India and students in Northern America. 자, 인도에 있는 농부들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생들 간의 어떤 그 1년의 연구들, 연속된 연구들에서, 자, 여기까지 뭐 다 전치사구입니다. 그렇죠? Psychologists found that, 자, 심리학자들이 대절의 내용을 찾아냈네요. 자, 뭘 찾아냈냐 하면, if a deadline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자, such as in the new year.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죠. 만약에 데드라인이, 마감 기한이 break의 반대편에, on the other side of 라고 하면 뭐뭐의 반대편에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break의 반대편에 있어요. 마감 기한이. 자, 그 break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new year, 새해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이 break는 그냥 break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break의 반대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새해와 같은 그런 반대편에 데드라인이 있다면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remote and as a result be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 자, 우리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이 and를 중심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첫 번째는 CASB 그것을 즉 데드라인을 굉장히 리모트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또 있냐면은 be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 jump into action이라고 하면 어떤 그 행동을 개시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멀게 느껴지니까. 자, 여기 이제 예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좀 같이 보죠.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자, is가 동사고요. find가 요게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로 쓴 보호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find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 자, 시간 구성, time frame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시간 구성에 대한 시간 구성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원형 부정사 얘기는 지문 다 끝나고 나중에 잠깐 정리를 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이 새해하고 관련해서 이제 예가 나옵니다. If it's November, 지금 11월이에요. 그리고 the deadline is in January. 자, 근데 deadline이 언제 있어요? 1월에 있네요. 해를 넘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It's better to tell yourself you have to get it done, to get it done this winter rather than next year. 자, to 부정사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ell을 지금 4형식 패턴으로 썼네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Next year라기보다는 그죠? rather than 있으니까 next year라기보다는 이번 겨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겨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have to get 하고 나온 요 get 동사 요 get을 get 표현을 지금 5형식 패턴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역 동사 패턴으로.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는 PP 분사 done이 왔습니다. 자, the best approach is to view A as B.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A를, 즉 데드라인을 챌린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의 어떤 도전으로 여긴다는 거죠. 어떤 도전이냐 하면 that you have to meet.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within a period that's imminent. 자,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습니다. imminent라고 하는 건 이제 임박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임박한 기간 내에 여러분이 및 충족시켜야 하는 그러한 어떤 챌린지라고 데드라인을 여기는 게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the stress is more manageable. 자, 스트레스가 더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and you have a better chance. 여러분이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어떤 기회? 역시 동격구입니다. Of starting and therefore finishing in good time. 자, 우리가 이제 in good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시에 이런 표현이에요. 적시에. 그래서 적시에 시작하고 그래서 적시에 제대로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 이두 문장을 뭐 탑픽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저 원형 부정사 얘기 잠깐 하고 가면은 이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격 보호 자리에 이 명사절 자체가 주어고 그다음에 이 is 비동사가 본동사고 그리고 이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그냥 find하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동사 원형이 아니고 원형 부정사로 쓴 겁니다. 투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 좀 약간 길게 써놨는데, 자, 주어인 추상 명사가 즉 all이나 things 같은 이런 추상 명사가 두 동사를 활용한 표현의 수식을 받는 경우 원형 부정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올수 있다. 네, 와야 된다도 아니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to find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문장의 w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로 쓴 거니까 풀었으면 이렇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the thing이 추상명사로 보는 거죠. the thing을.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관계사절 내에 수식어절 내에 두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식어절을 만들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죠. 그죠? 두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추상명사 주어로 수식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to find가 아니라 그냥 find를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to find 그냥 이렇게 동사가 더블로 겹쳐 보인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모르고 있으면 is도 동사고 find도 동사고 동사가 겹쳐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게몇 개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카운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find가 맞냐, to find가 맞냐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용은,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원래 지문이 제목을 물어보는 지문이었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줬던 제목은 이겁니다. Trick your mind, to get your work done in time. 예, in time. 적시에, 여러분의 일이 done,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인드를 어떻게, trick.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타임 프레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트릭이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나 요지 정도 될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Changing how we perceive deadlines. 자, 그러니까 동명사구 주어를 쓰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데드라인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데드라인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can help us better manage stress and improve our chances of meeting them on time. 우리의 어떤 뭐 스트레스를 더잘 관리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제 시간 안에
정시에라는 표현이죠. 온 타임은 정시에 그 데드라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단어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정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